이게 나도 진짜 이게 오래 방송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옛날에 방송 보셨던 분들도 가끔 찾아가지고 나한테 인사해주면 감사한데 이게 프로게이머 이렇게 친구들이 가끔 우리 집 먼저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한테 주소만 알려줬는데 먼저 찾아오고 이러면 나도 감동이 이렇게 찾아만 와줘도 인사하러 찾아만 와. 어? 아 진짜. 뭐 보겸이 형이 워낙 잘해주니까 저한테. 아 진짜 나는 그게 감동이야. 이렇게 찾아와 준다는 게 인사하러 온다는 게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이제 인맥을 빌린데 이거 1렙 때 이거 비전 지금 망하는지. 이게 이즈리얼 정글이 정글이 굉장히 빠른 이유 중 하나가 아 이제 빠르냐. 나 이거 했다 했나 난 트롬 네. 나도 몇 번 해봤어. Q가 오닛이라는 점과 패시브의 5스택을 유지해야 돼요. 오닛이면은 이 적중시 추가로 20피해를 그냥 Q에도 들어가요. 그러니까 진짜? 사실상 이즈리얼은 1렙 때 이걸 들면은 뭐 이 Q에 20 데미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집니다. 기도 따윈 필요 없어. 제가 원래 2레벨을 인베이드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좀 무난하게 하겠습니다. 시청자들 보시라고 루트라던가 그런 걸 잘 짤 수 있게. 갱맘이 원래 이런 말 많이 해요. 입 좀 털어요 원래. 아, 리시도 좀 잘 받아야 돼요. 리시를 잘 받으면 정글링에서 많이 유리해지기 때문에. 제이스 못 뻔해지고 하는데? 오, 야 제이스 리시 존나 성이 있다. 야 제이스 인성 되게 좋다. 여기 패시브 스택 있죠? 이게 진짜 가까스로 계속 유지돼요. 이게 중요해요 이게. 아 패시브를 유지해야 된다. 쿨이 딱 돌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. 4스택 스턴 걸어주고 풍성계에서 이런 걸 쓴단 말이야? 내가 알아서 하지. 이거 맞지도 않고 먹을 수 있어요. 오! 풀세! 아 이제 빼면 이렇게 맞추면서 스택 유지하면 다음 걸로 해? 네 다음 스택을 유지할 때 이렇게 바로 유지하면서 걱정 마. 유지 한 마리 안 죽었어. 아, 물약도 안 빠져. 거의 급급 파밍인데? 그거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이걸? 설마? 뭐야? 너 이거 설계하는 거냐? 네? 조심하라고. 요시 이거 잠깐만 이거 5스택 유지 꺼졌지? 근데 원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. 근데 방금 저 실수 나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. 이건 굉장히 빠르죠. 아 되게 빠른데? 네. 어? 바이? 이걸? 레드로? 오! 미디어 좀. 근데 물량을 하나로 안 썼다는 게 크다잉, 지금이? 오! 큐한테 더 마지막은 씨발, 이거! 야, 좆됐다! 저 경글 망했다! 그리고 파텀이 골렘을 먹었으면, 레드도 있고. 근데 이러면 얘가 분명히 지금 바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거예요. 바 여기 와도 박았죠?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와드에만 체크가 안 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. 그럼 여기서 벡타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. 그동안 다시 정글링 하고. 오. 첫 귀환에 주문에 그 뭐냐 광해검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. 오. 요놈보다 광해부터. 네. 이걸 승률 18승 전승했다는데 여러분들 지금? 아 전승이 아니고. 그런데 오빵도 좀 까줘야 돼. 근데 전승이라 못 까줘야 돼. 어 이거 아 전승은 아니죠. 제가 언제 전승이라 했습니까. 지금 바이가 탑에 보였죠. 탑 커브로 갔기 때문에 적을 처치했습니다. 포킹 그 딜갱 좀 해주고 바텀에서 킬 나와줬고 이러면 굉장히 스무스해요 게임. 바로 레드 먹어주면 미드 어시 먹었죠 방금. 이거 딜갱 해줬기 때문에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딜갱을 어시 먹었냐? 딜갱을 어시 먹었냐?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일단.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맞으면서 먹어. 뭐야 트론들 코아이네? 뭐지 새끼? 아마 이번엔 유단시탄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지금. 바이가 집 갔다가 이걸 먹으러 올 거거든요. 지금 바이는 레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맞고도 이겨요 이거. 첫 기한에 이걸 뽑잖아요. 그럼 정글링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 그냥 무난히 성장하면서. 잠깐만 그럼 정글템 뭐 가는 거야? 정글템은 용사 가죠 용사. 용사 간 다음에 광해검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하다. 네, 근데 지금 바이하고 좀 예렐리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빨간 스마이트 용사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조심하라고. 트론이 존나 친하죠, 저런. 아니 못 봤네요.
중년이 까먹은 게 아니라 존나 친하죠. 그리고 이즈리얼은 이 골렘 스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졌잖아요. 광희곤 나오니까. 오우 스무슨 레벨링 무한히 띄워주면 이즈리얼 정글이라. 알았어. 아군을 향했습니다. 저야 별로 무게 되면서 자 이 정도는 이건 캐릭터 나와야 되는데.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다. 이 정도면 거의 캐릭터 나왔어. 아까 전에 약간 어리버리 하고 정글링만 했으면 지금 내가 육립 찍어야 저게 있다. 어 잠깐만 비전 전멸? 비전이 아니지. 아 미안해. 와드가 지금 바위가 와서 와드 깐 것 같은데 바위 이쪽에 있어. 바위 100% 거기서? 네. 바위가 방금 바위가 와드 다가 방금 와드였어. 아씨. 아니 역시 깽만 미드에 정글까지. 아 지금 바텀이 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소리고. 오씨 위험한데. 약간 까비 하나를 잡아주면 어시스트를 챙겨야 되는데. 잡을 수 이 정도면 뭐 괜찮아. 아 근데 이거 어시를 먹어야지 지금 연인이 나올 것 같은데. 어시를 좀 빠지. 오케이. 근데 너무 늦었어. 어시 안 들어올 것 같아. 항상 늦었어? 핑아 팔고? 어, 안 들어왔다. 어, 너무 늦어서. 두 번째 기한한테 무조건 연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. 아, 그 테크트리가 있구만? 네. 그래서 연을 이제 쌓아야 돼서. 이렇게 7분쯤에 이제 연운이 나오면 그 대략 빠르면 19분에 나오거든요. 무라마나가? 네, 무라마나가. 존나 빨리 나온다? 왜냐면 정글 계속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. 저 잡은 것 같다, 저. 근데 지금 바위가 원래 레벨링이 밀려야 되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아까 탑 커버하고 좀 라인을 많이 먹어서 레벨링이 좀 비슷해서 제가 죽은 것도 있고. 카시가 탑값 따는 것 같네요? 이럴리야? 뭐야, 야, 이거 실화냐? 괜찮아, 뭐 이 정도는. 먼저 캐스 쌓아주면서 미드시에서 한번 먹어도 안 어?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좀 파지가 좀 무리했어요. 어, 무리해서 딸려다가. 오스텍 유지하니까 오스텍 쌓으면 되게 공속이 빨라지던가? 네. 그지? 가면서 흔들 때쯤에 스택 유지하면서. 오, 나 비전으로 또 식었지? 난 아니지. 큐만 써도 돼요. 전체적으로 좀 닥치고 있을게. 난 좀 니달리 같은 식이에요. 아 니달리 같은 식? 네, 좀 중후반 캐리 형식. 용사의 무라마나의 얼건? 내가 알아서 체력 흡수도 잘 돼서 이거는 씹어진다. 공감식 레드로 먹었네. 뭐 이런 게이드 레드로 먹었어 니가? 네. 너도 모르게? 야 설계는 솔직히 살짝 설계하냐? 네. 네 저 카시는 물로 있어서 괜찮아. 그 뭐야 그 연원 있어서 카시는 좀 커서. 야, 근데 이게 거... 원래 과감히 이때쯤이면 적정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와 판단력 보소? 잘했네.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. 갑이 실수? 네. 조심하라고. 가끔 다이브 각 나오죠 이러면. 정글은 먹고 포킹 사살 날려줄게. 이걸 이즈리얼이 갱잉을? 중열이 왕풀이냐? 킬 먹으면서 킬 먹어야지. 와 성공적이었어. 라이브 한번 퍼주면 뭐 게임 바텀 파워까지 깨주고. 아 혹시 중열아 타 이거 저기 상대 쓰러뜨릴 나 많은 기능이거든. 같이 게임도 했었던 중열아 방풀 아니지? 잠깐만 갑자기 와드가 오 우유 무조건 이기지. 오 야 스킬 적중률 보소.
스킬 적중률? 어, 맞았다. 맞았다. 공속버프 주면서 알아 잡겠지. 알아 잡겠죠 뭐. 어 들어보세요. 오 이즈리얼 약간 정글링만 하는 척하면서 정글링도 지금 50마리에다 정글만 50마리에다가 지금 또 보니면은 킬가냐 이즈리? 왕기가 아니냐 이거? 왕기가 이죠. 직접 각이냐? 거의 캐리죠 이건 그냥. 무조건 캐리가 나왔어요. 아 진짜?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고 저기 택살 제압되었습니다. 캐리 있나? 캐리 없나? 집에 안 가려고? 또 킬 따게? 아 바텀은 아닌 거야. 몇세네 씨.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. 하면 뭐 하지? 하면 하고. 오야. 씨발 대포했다. 제이스 온다 제이스. 아니 안 보인다. 하면 있다. 답죠 답죠. 지금 2700원이면 끝났죠 뭐 이제. 11분에 2구 2번 끝나면 거의 뭐. 집에 또 3천 원 모으고 갈 거냐? 좀 집에 가서 뭐 살 생각? 최대한 모으고 가는 게 큰 게임이어서는 원래 집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솔레임이 드는.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넌 방금 살 생각 아니야? 아 일단 얼건부터 사야죠. 얼건? 어 이거 각 나왔다 이거. 오야 이걸 또 초피야. 비전해 가지고.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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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 각이요. 전멸 쓰는 각이요. 도망가. 무서워. 야 내 룰러는 피쳐볼 수 있다. 야 너 죽는 거 아니냐? 에이 비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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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? 안 죽어. 큐각만 안 주면 돼. 균형. 이럴 지금 꼈죠? 오오오오오 멋있는데 이렐리아 플래시 빠졌고 오 아군이 당했어. 상대방 AD가 많기 때문에 얼건의 용사템이야. 템 지금 존나 잘 나온 거 아니냐? 엄청 잘 나왔죠 이러면. 그 이래 솔직히 딸 각이다 지금. 이러면 1대1 다 이기죠 지금. 낭비할 시간 없다. 아군이 지금 유효는데 제이스가 미리? 아 탑에서 탑 공격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. 채팅이요? 그래달라고요? 아 근데 이건 우리 땡맘식으로 쟤는 캠 맞춰줘야지 이거는. 어떤 싸움을 하든 스틱을 유지하는 게 좀 와도 돼 있나? 이렇게 잘 빠졌지. 어 최대한 라인 안 건들면서 내가 알아서 하지. 룰랑 있다는 인지하면서 네 바위에 아, 어 룰랑 아, 레벨링 차이 존나 심하다. 아, 지금 그냥 무난히 이대로만 커도 지금 상대방은 저 잡을 캐릭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지리얼이 좋은 게 뭐냐면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그 비전이동 스킬에다가 그 얼건 시너지가 좋아서 그냥 무난히 팀파이트에서만 딜 잘하면 충분해? 캐리하기 쉬워서 팀들이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원래 막 팀들이 뭐 망한 그림 나오고 그런 캐리 해야지 좀 이제 불은 뭐 이제 불은 뭐 없어도 이제 있기 때문에 연은 있기 때문에 이쪽이야. 대신 나군이 같아. 다시 연 좀 쳐.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. 게임 밸런스 지금 딱 맞다. 12대 15에다가 약간 바텀에서 하네.
너무 혼난 것 같은데. 나도 가지. 자, 여러분들 한계팬 가입하시는 분들 큐뷰 나눠드리니까 한 달짜리 나눠드려요. 저는 한계팬 가입하시는 분들 큐뷰 한 달짜리 나눠드리니까 많이 팬가 부탁드리고요. 이제 다는 못 나눠드려도 이제 두세 명당 복불복으로 한계팬 가입 보겸이에게 도움도 이게 주시고 한계팬 가입 도움도 주시고 큐뷰 한 달도 받아가면 개이득 아니에요 진짜? 개이득인데? 개이득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깝이다. 진짜 아깝다. 그래서 무라바나까지만 가주면은 난 집 가는 타이밍에 한타가 열리냐. 근데 욕만 계속 먹어주면 되니까 어차피 한계 팬가입 하시는 분들 큐뷰 한 달 드리니까 많이 팬가입 부탁드릴게요. 다는 못 드려도 두세 명당 한 명씩은 드려요. 큐뷰 다 챙겨드립니다. 좀 나 있을 때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. 그건 맞습니다. 버그님 100개 팬가입. 감사합니다. 아니, 갱마맨 이제 뭐, 문이 찾아왔어요. 자, 또, 항상 고맙다고 이쪽 한 분이 인사를 와가지고. 갑작스럽게 게임 구경하게 됐네. 뭐야, 여기 불러야 돼. 적을 처치했어. 오, 화이팅! 화이팅은 무섭다, 진짜. 와, 씨. 갈만한데? 시에스 하나도 안 먹고 있고 세 마리가 먹었긴 했지만 정리 6마리에다가 1킬 1데스 씨. 와, 탑 웨이브 졸라 비해보네 씨. 이거 딱 무라마나가 나오는 순간 사제링 좋아 사제링. 요! 지금 무라마나까지 나오면 힘 받을 텐데 바이하고 루블랑 위험해. 딱 빠졌다가 없는 척 이러면 또 바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두세 명당 한 명씩 드려요 여러분. 다 드리면 여러분 막 쉽게 하루에 500장씩 써야 돼요. 말씀드리지 않아서 상태상 크면 좋아. 무라마나가 뜨겠다 치겠다 거는 1750원인가 그게 여느면서? 네네네. 1650원. 낭비할 시간 없어. 이거 떠요 이제. 지금 스택 70개 남았어요. 한 20분쯤에 뜰 거야. 3코어? 약간 저렴한 템들이긴 하지만 나름 3코어 이즈한테 최적의 아이템이죠. 이러면 쿨감 이제 거의 40%도 맞췄고. 아, 오죠 이제 좀 있으면. 지금 무라마나 스택 좀 보시면 7억 7. 존나 잘 써왔네? 7분에 뽑았는데. 네, 계속 스택 돌렸으니까 근데 무서워? 계속 가져야 돼.
그래도 돌아가시겠는데? 어 이거 여기 나쁘지 않은데. 아 르블랑 아까보다 좀 무빙 좀 좋더라. 아 이거 로켓 날라오는 거 보면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저 한 달에 쉽게 여러분들 1400장, 1500장 정도 사요. 한 달짜리 다 나눠드리니까 웬만하면 다 나누려고 노력하니까. 야, 뭐야 아니었냐 이거? 근데 뒤에 이렐리아가 텔포 타가지고 방금 전에 아까 쪽 약간 저거 약간 그거였지? 약간 유도였지 유도. 근데 원래 트란들 잡으면 죽을 생각이었는데 트런들이 그 궁어로 좀 뒷심이 있어서. 어 뒷심이 좀? 네 뒷심이 좀. 트런들 뒷심으로? 트런들이 좀 뒷심이 세네요. 약간 트런들이 약간 좀 낚시를 살살살살 했어. 나 사람 들어와라. 근데 딱 뒤에 제가 이렐리아 들어오니까 딱 뒤를 돌려고 봤을 때는 늦었어요. 여기 이렐리아 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뒤에 카시가 있었긴 한데 템은 지금 무라마라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딜 여기서 이제 멜모까지 뜨면 뭐 르블랑도 커버가 가능하죠. 용만 계속 먹어주는 게 좋네. 그러니까 용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좋죠. 이렐리아 텔포 없고 죽었으니까 먹어줘야지. 이만 원래 보통 미드인데 정글로 이제 바꾸면서 조금 미드 다 하자. 아이가 야 뒤에 피신해. 오. 보고 있었냐? 보고 있었죠. 당연하지. 퀵뷰 한 달짜리 여러분 파비로 주는 게 100장, 제가 사는 게 1400장 정도. 네. 이쪽이야. 바론 가자고? 안 되는데 이거. 아 이거 바로 시작을 하네 이거. 그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 르블랑이 확실히 무섭네. 아 이거 이득 맞나? 이거 믿음 막아야 되는데. 아 지금 상대방 오더랑 지금 눈에 오더랑 좀 갈려가지고 지금 패드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롤챔프 쓰시고 이게 탑 미냐 계속? 아, 이럴 땐 그냥 나머지 집 보내고 저희만 미는 게 낫죠. 오 그렇지. 탭을 먹어주면서 아 밀라 약간 덤지 약간 배달비에서 공한방! 르블랑 혹시 템은 뭐지 혹시? 르블랑도 잘 컸어. 에이 뒤에 바이다 같은... 오? 여기 지금 어쩔 수 없어요. 빼야돼. 거의 휘장급! 비전으로 지켜. 이거 살 것 같은데? 살 것 같아! 살 것 같진 않아. 살 것 같진 않아? 어그로 끌어야 되냐? 잘했다 잘했다. 이 정도면 최선 아니었냐? 최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.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? 어 어 르블랑 따고 죽었으면 원래 무조건 죽는 거 같은데 탑 못 밀어내는데. 네 원래 이럴 때 닌탑을 가도 되거든요. 닌탑? 네 왜냐 그 상대 오레이디? 네 오레이디 아니 라기보다는 그냥 이렐리아하고 바이가 너무 이제 인파이터니까. 어 컹 내가 예측한 거 다 틀려. 컹 인파이터다 보니까. 아 네 어 이거 쿵쿵쿵쿵쿵쿵. 오 잘 들어. 오우 야씨 르블랑 막아줘야지 르블랑. 와씨 오 잘했다 이러면 충분히 이득. 바론 갈만한데 한명 빠져. 탑에 케이틀린 있고. 네 일단은 좀 팀이 잘해주네요. 좀 많이 던지기도 했지만 원래 보통 25분에 지금 50킬이 넘게 나왔잖아요. 1분에 2킬 넘게 나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난전구도에서는 그렇게 이즈리얼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파밍 가야지 되게 캐리력이 높거든요. 그레이브즈 저 다음 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? 그레이브즈보다 나은 것 같아요. 다음 템은 레이모셔스 가야지. 그거보다 이즈가 나? 제 생각엔 그래요. 네 생각에는? 이제 이즈가 좀 난이도가 높을 뿐이지. 야, 열리고 있는데? 이겨. 이중사다.
눈만 달라와서 야, 존나 패네. 야, 이 정글이 먹히냐? 이게 뭐 이걸 먹히냐? 끝난 것 같아요. 와, 씨. 끝나 저 지금 이게 끝날 수 있어? 끝날 수 있어. 컴스. 시간 많으니까 뭐 이런 거. 이게 먹어주고. 이즈리얼 정글로 지금 와. 나쁘지 않죠. 아, 한 게임만 이제 두 게임 정도 해서 한 게임 더 하면 뭐 미드 뭐 아니 미드 먹었을 때 미드 뭘로 안 땡기냐 미드? 미드요? 어 아무튼 뭐 1지방을 뭐 미드로 하든 2지방을 뭐 하든 해서 뭐 그런 다음에 미드 걸리면 뭐 아 난 갱만의 갱 그 갱플랭크 아 웅춘이 형 감사해요. 아 웅춘이 형님